그녀가 팔대에 신대거리는 지 두 달이 되어간다. 그리고 7월 31일 그녀의 뒤를 이어갈 노랑이 각성했다. 각성한 아이돌 유메미 유리야마 드디어 성대 이식 수술에 성공했다. 매쳐요. 네, 드디어 7월 31일 8대 총선거 3위이자 우리 메네라 두부 멘탈의 왕가슴 가끔 밀시된 방에 문학카타 아침 입장이랑 같이 넣어두고 싶은 아이돌 유메미 리아무가 드디어 성우 배정을 받았습니다. 현재 성우 배정을 예전 받은 4명 중 제일 처음으로 배정을 받았으며 목소리는 신데렐라 걸즈 웹게임인 오바마스에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추가가 되었는데 우리 리암짱의 성대를 당당하게 대신 성우님이 누구냐? 바로 호시키 세에나씨입니다. 세에나씨는 소닉뮤직 아티스트 소속으로 2017년 성우 유닛 AOP 후보생 오디션에 합격하시고 자매 유닛인 AOP 제로로 활동하시다 18년 3월에는 정식으로 승격하셔서 정식 AOP로 활동 중이십니다. 경력 설명은 여기까지 하고 한번 목소리를 들어보도록 할까요? 아, 메차 야무. 기대요, 비사마. 僕は今、ヤムちゃんなんだよ。あ?いつもヤムちゃんって説もある?それな。まず夏すぎてヤム。太陽はキラキラピカピカ光ってさ、光属性極めちゃったのか?キングオブリア充かよ。ヤム。じゃなくて、僕、最近ちょっと大人気じゃん?そうだね、自意識過剰ちゃんだよ。だって、僕の声が届いたってことじゃん?全国1000万人の、ヤミくん、ヤミちゃんたちが言えなかった言葉だよ。さすがリアムちゃん、新時代のアイドル、来てる。でもそのせいか、最近どこ行っても見られてる気がするんだよ。こそこそ話されたりして。わー、生きづらい世の中。けどせっかくの夏、海とかプールとか花火とか、僕だって楽しみたい。一緒に楽しむ相手はもちろんいないけど。ってことで、Pさまお願い。僕に、めっちゃ最高の夏をちょうだい。アイドルとしてブレイクしたご褒美にもちろんタダで。뭐랄까리암짱의노답스러움이잘물들어있지만약간아쉬운기분인게더욱절박한형태의목소리였으면어땠을까합니다그래도리암의별난성격을잘살렸으며그특유의말투를잘소화해낸것같아서개인적으로마음에듭니다거기다성우유닛으로활동을하신분답게앞으로불러줄노래도기대가되네요이렇게4명의아이돌중한명이추가가되었습니다이제총선앨범도준비기간에들어가니아마나머지3명의목소리도곧공개가될것같네요그럼전나머지3명의목소리가생기는대로빠르게찾아도록하겠습니다그럼안녕